나오기 직전에요. 어제 오늘 여성분 잡아주고 혼자 보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력으로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대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또 어떻게 보면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원래 모토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모두가 배우는 곳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교육혁신 플랫폼을 생각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한글 스타트업 캠퍼스에 와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있지만 한글 스타트업 캠퍼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단체를 찾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무법인인 아래프는 운영을 통과하게 되었고요.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프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저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그룹 살봉을 총괄한 업무를 한 4년 정도 하고 2010년도에 매체를 창간하고 2011년도에 아르코딘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또 예술 치료, 특히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들로 시작을 하였고요. 올해가 한 7년 차인데 지금까지 한 모은 기금, 이 기금은 사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되돌려 받는다는 걸 아예 전제로 하지 않은 사회공헌 기금이나 기부금 같은 것이 한 300억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 프로젝트로는 81개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고민은 사실 그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립을 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게 됐고 특히나 뭐 한국 사회에서 스펙이 떨어지거나 그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의 자립 기회가 상당히 격탈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정규직화되어 있거나 일일 노동자 되어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었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 사실 성수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덕준 대표님도 성수동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를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소비는 분들이 성수동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도 비영리 법인 또 담나 여성들 또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일종의 공익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현재도 실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실험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울숲역에서 서울숲에 들어가는 한 1200평이 넘는 부지에 원더스탠드 에비뉴를 런칭하면서 파워스탠드라고 청년들의 코워킹 스페이스 또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팔아주는 소셜스탠드 그 다문화 엄마들이나 학교가 청소년들이 일하는 유사학교 콘셉트의 F&B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그 청년들이 소셜벤처를 하고 뜻깊은 일을 한다는 청년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해 있고 또 그 청년들을 잘 자라기 위해서 준비 중인 청소년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같은 조직은 사실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넥스트 스테이지로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하던 중에 한글 스타트업 캠퍼스의 그 김범수 회장이 총장이 되시고 캠퍼스 자체를 창업 보육공간보다는 교육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스타트업 캠퍼스를 그럼 운영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차를 위해서 지금 작년 9월부터 운영한 지 만 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저희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만드는 데 중점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런칭할 때 사실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컨셉의 교육혁신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공간인데 본인들의 업을 찾도록 이런 컨셉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실질적인 교육 과정은 워크숍이나 PBL이나 프로젝트로 자신의 업을 찾게 하는 게 가장 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김봉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선수들이 어떤 운동장에서 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들한테 이런 분야의 창업이 유망하니 하라던가 이런 분야의 산업이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 9월에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을 맡게 되면서 한 16주 전일 과정을 두 기수를 딱 졸업을 시켰는데 한 250명의 청년들을 1대1로 만나보니 압축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어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고 내가 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도 그 다리로 넘어갈 수 있는 직업다리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주간 선수들이 운동장을 뛰는 동안 코치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이 선수들과 같이 운동장을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을 찾는다고 할 때 저희가 정의하는 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업, 그러나 사회가 필요로 해서 교집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특히나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트래킹을 해서 거기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 개인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당 7명의 코치가 붙어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코치 중에는 비즈니스 코치도 각 산업 분야의 전문 코치들도 있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미션 코치나 인사이트 코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설명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이노베이션 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외부의 파트너 기관들도 그렇고 사실 서로 통용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 이노베이션 랩, 테크 이노베이션 랩, 또 소셜 이노베이션 랩 같은 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개별 개별이 계속 충돌하면서 융합하고 있고요. 각 팀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코치들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교육과정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사실 처음 8주는 업을 찾는 인생학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8주는 창업을 위한 프로젝트 러닝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과정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멘탈을 갖추게 하기 위한 또 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또 아르콘이라는 비영리 운영하는 모델을 위해서 정책이나 비영리 사업 모델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업, 또 창직이나 창작을 할 수 있는 업도 저희는 업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두 기술을 운영해보고 저희가 깨달은 점은 이 과정이 조금 더 분화되어야 하는구나. 저희도 지금 학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청년 세대가 스타트업 캠퍼스가 사실 오픈한 지 2주 딱 홍보를 하고 일기를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고요. 저희가 대학생들의 휴학 기간을 잘 매칭하기 위해서 2기도 굉장히 급박하게 런칭했는데도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면담 과정에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는 여전히 칠판에 필기하고 암기하도록 하고 그 암기한 것을 시험 보게 하는 이 제도가 너무 싫고 본인들이 하는 길을 어떻게 찾았으면 좋을지 몰라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왔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대기업을 퇴사하거나 창업했다 실패해서 재도전하는 분들도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에 맞춰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교육이 좀 더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과 이노베이션 랩 운영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런칭한 인큐베이션 센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쪽은 소셜 임팩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네트워크들과 같이 아시아 쪽에 소셜 임팩트 펀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7월 5일에 사실 1, 2기 때 입주가 결정된 16개 팀과
저희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 8개 팀을 모아서 24개 팀을 지금 보육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한 8개 팀을 데모데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오픈하우스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무대에 세우고 내외부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딱 제보가 되어서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제가 잘하는 일은 전 밸류체인 전체를 보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을 그 행정에 계신 분들한테 밀리지 않게 설득하는 거를 하나 잘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공헌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위탁되는 것이 사회성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또 고액 기부자들을 설득해서 펀드레이징하는 영향이 있고 조금만 더 붙인다면 인복이 굉장히 많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은 저희 오늘 같이 온 김기룡 총괄 디렉터가 맡아주고 계시고 인큐베이션 센터는 미디어계 이지선 대표님을 센터장님으로 모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하는 거는 이 생태계 전반을 학습하면서 청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지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또 민간에서 마련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